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밸런스 게임이 원래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딸을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내 직업이야. 사랑했나요? 나는 또 상처를 받네. 너는 주지 마. 드라마들 안 보셨어요? 이거 자유 토론회 아닌가요?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하도영의 정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정 역의 차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준을 연기한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라의 김희열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글로리에서 손명호 역을 연기한 김건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넷플릭스 토론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최혜정. 오늘 너 때문에 샤넬 하나 날렸다. 더 시킬 거 있어. 운동은 어디서 뭐 하는지나 알아봐. 가해자 친구들 서열 정리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1위가 연진이, 2등이 전재준, 3위가 이사라, 4위가 최혜정, 5위가 손명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쵸? 전적으로? 근데 왜 명호는 왜 혜정이 밑에라고 생각을 해? 그러게?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직업이 있잖아. 나 운전기사가 내 직업이야. 얘도 노력한 거야. 얘도 면허시험 보고. 나 프로야, 돈 받고 일하는. 연습 받고. 왜냐면 혜정이가 생각했을 때 명호는 무식했어. 지금 서열 4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둘이 정리를 좀 해. 세상이 세 개가 있다고 치자고. 세 명의 세상, 나의 세상, 너의 세상. 아, 그런가? 근데 파트 2에서는 명호가 네. 사라를 좀 쥐고 흔들잖아. 그쵸, 그쵸, 그쵸. 와, 너 잘 기잖아. 너 그날도 되게 잘 기어다녔는데. 기억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가장 꼴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 오빠도 연진이한테 누구한테 물어? 이 사람 약하지. 그건 넌 왜야 지 인생 지가 망치니까. 저는 이제 어떤 또 어디에 중독된 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약이 그 약인가요? 아, 제가 여기에 꼈다면? 가해자들을 꼈다면? 그럼 1등이죠. 1등이라고? 야, 그렇게 함부로 막 1등 주지 마. 우리 1등은 연진이야. 뭐 연진이랑 재준이랑 이들과 같은 라인이었겠죠? 근데 재준이랑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짱인 게 좀 치더라고, 도영이. 아, 그치, 그치. 오빠 꽤나 맞더라고. 아, 맞네, 맞네. 나도 처음 딱 생각했을 때는 반듯한 이미지 때문에 제일 밑으로 보내야 되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쥐어터진 거 생각하니까 도영이는 완벽해, 맞아. 그러면 하도영을 1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 좋아할 수가 있어? 언감상심도 유분수지? 연진과 사라는 혜정을 친구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아, 그래? 니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혜정이 생각을 안 하고 연진과 사라는 혜정을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장치로 이용하는 그런 친구로?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혜정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연진 사라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진이랑 명호의 친구라고 생각해. 아, 내 친구는 아니고? 내 카톡 답장에 제일 빨리 무조건적으로 답장을 주는 게 사라잖아. 진짜야, 사라? 얘는 그냥 원래 카톡에 일이 있는 걸 못 보고 빨리 답장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지 너여서 한 거 아니야. 사라가 조금은 더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상처받았어, 실제로. 나 지금 얘 눈 보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친구라고 생각 했습니다. 너 여덟 살에 키울 수 있어? 키우고 못 키우고가 어딨어? 당연히 데려와야지. 네 핏줄인데. 혜정은 재준을 사랑했다 대 안 했다. 너 오늘 뭐야, 오는 날인가 혜정이? 진짜 울 것 같은데? 사랑했나요? 사랑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오,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혜정이는. 명훈. 넌 친구로도 생각하는데 뭘 사랑이야. 500은 너가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한 스푼 얹어봤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네요. 명호는 혜정을 사랑했다. 사랑했다? 네. 리얼? 사랑했다. 나 너 좋아했다고! 쭉! 야, 니네 사랑은 뭐야? 도대체. 사랑이라기보다 본인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저는 그런 물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소유욕. 내 욕구를 왜 네가 단정지어? 아니, 시작은 그래도 순정이었을 수 있지. 아, 시작은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변질됐다, 사랑이. 아, 그렇지. 처음에는 했으나 변질됐다. 난 그날 너랑 같이 있었던 거야. 맞지?
있지. 그럼 우린 또 엄청 야했겠네. 연진과 재준은 서로를 사랑한다 대 안 한다. 아... 제가 생각할 때 재준이는 연진이를 확실히 사랑하고 연진이는 재준이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랑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 맞아, 사랑이 가깝다. 그치. 그냥 사랑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당연히 나의 남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결혼할 남자로 재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연진은. 그래? 난 이응이 안 들어가는데? 하도 형이 이응이 있는데 왜 받아준 거야? 그거 작가님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여쭤봐봐. 나중에 깨닫는 것 같아, 연진이가. 재준이랑 싸우다가 나 맞네, 나 도영이 사랑하네라고 했잖아. 나 진짜였구나. 그 사람 사랑하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은 그냥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다. 정리 좋았어? 좋았죠? 잠깐만, 도영이는 연진이를 사랑했어? 엄청 사랑했죠. 왜 디올 입어서? 적게 입어서? 적게 입어서? 이 다섯 명 안에서의 그거는 뭔가 다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지는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자꾸 그런 눈빛으로 우리 보지 마. 니들이 그렇게 연결했어. 계속 우리는.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외부인이라서 확실히 다르다, 느끼는 게. 3자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라는 느낌조차 들어. 정말? 하는 짓거리들이. 우리도 사랑했거든? 맞아. 그거 말고도 엄마가 좀 해결할 것들이 있는데. 나 벌써 다 봤어. 엄마 친구 괴롭혔어? 형님, 우리 딸. 엄마야! 잘 지냈어? 둘 중 더 나쁜 엄마는 예솔 엄마 대 동훈 엄마. 이거 너무너무 동훈 엄마 아니야? 동훈 엄마. 무조건 동훈 엄마. 동훈 엄마가 진짜 나빴어. 예솔 엄마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치? 연진이는 딸을 아끼는 마음은 있잖아. 근데 동훈 엄마는 모성애가 좀 결여된. 아이 없잖아. 어떻게 엄마까지 그래, 진짜로. 최악이지. 진짜 최악이야, 최악. 이거 만장일치로 동훈 엄마? 엄마로서만 보는 거야? 엄마가 되기 이전에 예솔이 엄마 너무 나빴잖아. 자식한테 해를 끼친 건 없잖아. 연진이 예솔이한테는 잘해주잖아. 나쁜 엄마는이잖아. 나쁜 사람은이 아니라. 엄마로서. 그래! 예솔 엄마? 예솔 엄마로 인해 이 드라마가 시작된 거야. 근데 동훈이 그런 말 했어. 첫 번째 가해자는 엄마라고. 맞아. 그래. 당신은 내 첫 가해자라는 걸 당신은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네. 드라마 잘 안 봤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 대부분 지 것만 보는데 뭐. 명호는 다른 드라마 찍었나 봐. 명호는 원래 자기 대사밖에 안 봐. 나도 동훈 엄마. 그래, 나도 동훈 엄마. 나도 동훈 엄마. 나도 동훈 엄마. 나도 동훈 엄마. 동훈이에게 좋은 어른이 있었으면 맞아.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다. 맞아. 저는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실력 한번 보여줄 사람? 나요! 네가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네가 지금 사지 멀쩡해가지고 잘도 돌아다니는데 뭐가 폭력이야? 뭐가 방관이야? 너 그 정도면 정신병자야, 알아? 둘 중 한 사람이 내 담임 선생님이어야 한다면 자퇴할게요. 검정고시가 답인데? 와, 이거 질문이 너무 스트레스를. 질문 누가 만드신 거예요? 둘 다 싫은 걸로. 네, 둘 다 싫어요. 아, 맞아. 좋다, 둘 다 싫어.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훈을 향한 도영의 감정. 호감이다, 동정이다, 혹은 다른 무언가다. 동정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호감이랑 그 외의 것들인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가 기다려졌다가. 처음 봤을 땐 호기심이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졌고. 내가 던지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답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던지는 질문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답을 해버리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 같은 거 있잖아. 예고치 않게 훅 들어오는 그런 상대여서 굳이 저 둘 중에 따지자면 동정은 아닌 것 같고. 그치. 호감에 가깝지. 호기심이 진짜 맞는 답인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연애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알고 싶고 그냥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이랑 대화를 섞어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 둘 중에 굳이 어쨌든 나누자면 호감이다. 호감이다. 굳이 나누자면 호감이죠. 호감이다. 네. 이건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교육부 정책관실에 있는 게
누구 사이더라? 아, 하지마. 엄마가 전에도 말했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박연진은 그년 어떻게 됐어? 너뭐 엄마 보자마자 친구부터 불어. 엄마 노심초사에서 살 빠진 거 안 보여? 둘 중 한 명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면 연진 대 사라. 진짜 진상 둘이 묶어놨네. 명호의 부모가 차라리 되겠다. 연진이가 낫지 않을까? 나 연진이. 연진이가 나은 것 같아. 연진. 그지 연진은 보면 그래도 엄마 말은 듣잖아. 소금을 그렇게 세게 맞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니요, 사라를 약을 끊게 해주는 거지. 그럼 얼마나 귀엽겠어. 무슨 뭐지? 근데 잘못을 둘 다 안 했다고 치면은 연진은 되게 딸로서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잘 통하고 되게 재밌고 싹싹하고 그럴 것 같아. 사라가 약 안 했으면? 사라는 모르겠다. 왜 쟤는 잘못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약 안 하는 거를 생각해주지 않아? 아, 너무 이제 막 눈도 풀려 있고 막 쾅 하고 사람이. 사라는 약을 끊을 수 있잖아. 그럼 난 사라. 그래. 아, 사라. 무조건 사라지. 사라, 사라, 사라. 자, 사라. 아유, 누굴 닮아. 이렇게 천재일까, 우리 예솔이는? 예솔아! 공주님 뭐해? 둘 중 갖고 싶은 아빠는 재밌고 목숨도 내어줄 수 있지만 욱하는 성격이 있는 재준 아빠. 과독만 두지만 다정한 도영 아빠. 재미만 놓고 봤을 땐 사실 재준 아빠가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욱하니까. 근데 저 욱하는 게 자식한테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죠. 난 도영 아빠. 나도 도영 아빠. 그래, 저런 식으로 하면 다 도영 아빠지. 도영이. 도영이. 도영이! 이봐, 또 욱하잖아. 너무 무서워, 왜 저래? 도영이 나를 죽였잖아. 살인마잖아, 살인마. 바둑만 두지만 다정한 살인자 도영 아빠라. 아, 진짜로? 사람을 죽였어. 아, 그러네. 자격이, 야. 근데 우리가 자식으로만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다정한 게 좋지 않나요? 그럼 자식으로서만 생각해 봤을 땐 내가 언제 혼나고 언제 막 맞을지 모를 것 같아. 계속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네, 눈치 그러니까. 보고 살 것 같아. 그래. 아니, 근데 딴 사람한테만 그러고 내 애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게 더 이상하지. 그게 딸을 망치는 길이야. 난 다정한 도영 아빠. 다정한 네. 도영 아빠. 도영 아빠라고 하겠어. 다정한 살인자 도영 아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네, 저는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나였어. 네가 그 중에 제일 적게 입어서. 제일 적게 입었는데 나 디올이어서. 미친다, 진짜. 하도영을 꼬셔야 한다면 나는 적게 입기 대 바둑 배워서 이기기. 아, 이거는 당연히 바둑 배워서 이기기지. 아, 진짜? 아니야. 나는 적게 아니야? 입기. 어, 적게 입기. 너무 바둑 쉽잖아. 되게 어려워. 나 어릴 때 바둑학원 다녀봤어. 아니. 하도영이라는 캐릭터의 눈을 봤을 때 적게 입은 다음에 꼬시는 게 더 적게 입고 바둑 두는 거야. 그래. 오, 너무 좋다. 뭐가 너무 좋아. 아니, 바둑 배워서 이기고 연을 이어간다면 훨씬 오랫동안 장기간 만남을 원한다면 바둑을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꼬셔야 된다면 적게 있는 게 빠르지 않을까? 아니, 도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오감이 살아있는 캐릭터 느낌이라서 적게 입는 거가 왜 이렇게 적게 입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게 적게 입는다고 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게 입었음에도 천박해 보이지 않았고 헌 자리에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입고 왔다라는 건 재밌게 살 수, 이 여자랑 살면 재밌게 살 수 있겠다. 아,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 무조건 적게 입고 뭐. 그럼 뭐 혜정이랑 살았게. 근데 답은 적게 입고 바둑 두면 되겠네. 두 개 다 하기. 무슨 의미예요, 이거? 큰 의미 없어요. 과일 바구니 같은 겁니다. 빈손 오르기 뭐해서. 이거 사준 유부나 네 남편이라고. 내 절친에게 명품백 사준 남편. 내 남편에게 받은 명품백을 자랑하는 친구. 누가 더 나쁜가? 내 절친에게 명품백 사준 남편. 그래? 난 자랑하는 친구가 이상해. 아니지, 저 쓰레기지. 내 절친한테 왜 명품백을 사줘? 애초에 왜 사줘? 바람이지, 바람. 바람이지, 그래. 뭐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대신에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백을 줄 수 있는데 이거 네 남편이 준 거야. 막 나는 이제 그 의도가
이러는데? 바보야, 봐봐. 명품백을 사줬기 때문에 자랑을 한 거잖아. 원인 제공을 왜 하냐고 딱 봤어. 아, 그래. 아니, 드라마들 안 보셨어요? 과일 바구니 같은 거야. 와이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원래는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뭐 약쟁이 사라한테 물어봐? 양아치 재준이한테? 실종된 명호한테? 나도 대답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 물어봤어? 진짜 서운했어 그때. 저는 내 남편에게 받은 명품백 자랑하는 친구를 고를게요. 나도. 응, 나도. 받은 명품백을 자랑하는 친구는 사주기도 했고 자랑도 하는 거잖아. 그죠? 받아서 저거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잖아. 뭐 자랑하니까 왜 주냐고. 그러니까 너는 주지 마. 아,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밸런스 게임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조그만 거 사줬던 막 그 여기 요만한 거. 넘어갑시다. 내내 아름답던 벽도 없이 드디어 폐허에 섰네, 박연진. 황량할 거야. 캄캄할 거야. 환영해, 연진아. 도은의 복수 적당한가? 적당한 복수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게 딱 100을 맞춰서 복수를 할 수가 없어. 저희 배우들끼리 처음 대본 리딩 했을 때 저희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하는 복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동훈이가 더 막 악랄한 복수를. 그만큼 감당하기 힘드니까 오랜 세월 학교 폭력이라는 게. 나는 동훈의 복수는 적당했다고 생각을 해. 적어도 한 번씩의 기회는 다 줬고, 거기에서 선택을 한 건 너네들의 몫이었던 거고. 연진이한테 가서 너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멈춰주겠다고 하잖아. 맞아.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그럼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출 테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연진이도 끝까지 고했고. 난 적당하다고 생각해, 고르자면. 근데 이게 적당하다는 말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사실 수치화할 수도 없는 게, 이게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인 거라. 동훈이 말고는 답을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 네, 적당하다기보단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들한테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리들끼리 스스로 자멸하게끔 또 구조를 짜놔서 동훈이가 잘 당한 것 같아. 내 충 누군데 윤소희 죽인 거 네 눈앞에 갖다 줄게. 아, 나 대답할 뻔. 연진이가 시켜서 갔었다고. 사실 다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윤소희는 네가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사라야,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입 조심해. 분명히 말하는데 예솔이 내 딸이야. 우리가 남이 되더라도. 예솔이 어딨어? 내 딸 어딨어? 어디로 빼돌렸어? 어떠셨나요? 답들이 어렵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질문이 제일 나빴다. 질문이 제일 나빴다, 진짜.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겠다, 진짜. 이런 질문까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 같아. 맞아. 네, 저희 넷플릭스 더글놀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더글놀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